여러분 구독 누르셨습니까? 안녕하세요. 요리나무 채널입니다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유리나무 채널입니다. 오늘은 뒷좌석에서 촬영을 잠깐 하게 됐는데요. 다름이 아니고 지난번에 제가 그 운전을 하면서 잡소리가 나는 것 때문에 조금 신경이 쓰여 가지고 내부에 있는 물건들을 싹 빼고 다시 운행을 해봤었어요. 해봤는데도 잡소리가 나서 어디 플라스틱에서 덜거거리는 아니면은 이런 그 안전벨트 쪽에서 주행을 하게 되면 이런 덜거거리는 소리가 나서 이게 어떤 소리인지 이래저래 다 찾아봤어요. 조수석 같은 경우는 안전벨트를 체결해 놓고 운행을 하기도 했었고, 그리고 뒷좌석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안전벨트를 걸 수 있는 고리가 있어요. 덜거거리지 않도록, 그리고 부딪혀도 소리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한번 매듭처럼 만들어져 있고, 그래서 여기에선 소리가 잘 안 납니다. 근데 조수석이나 운전석 같은 경우는 그런 장치가 없기 때문에 움직이게 되면 이런 소리가 나요. 그래서 이것 때문에 소리가 나나 싶었는데 엉뚱한 데서 소리가 나더라고요. 뭐냐면 그 운전석과 조수석에 목받이 쪽에서 소리가 나는 겁니다. 이렇게 하단으로 내리게 되면 올라가면서 이런 장치로 인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. 계속 끊임없이 올라가는 방식입니다. 올려보겠습니다. 올리는 데는 걸쇠가 필요 없습니다. 계속 올라갑니다. 그리고 내릴 때는 안 내려가고요. 끝까지 다 올라가면은 이제는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습니다.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맨 밑으로 내려가 있거나 맨 위로 올라가 있을 때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. 그런데 중간쯤에 걸렸을 때, 올라가는 거는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내려가지 않을 때, 그때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. 보겠습니다. 지금은 완전히 다 걸려 있는 상태예요.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. 이제 살짝 한 단계 내려갔습니다. 조수석을 때리면서 운전석에서 소리 나는 걸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. 어중간하게 이렇게 뭐 1단계라든지 2단계쯤에 이렇게 걸어놨을 때는 소리가 납니다. 그래서 이런 잡소리가 이쪽 부근 혹은 이쪽 부근에서 난다는 것을 찾아냈어요. 그래서 만약에 그 주변에서 어떤 플라스틱 소리 같은 게 난다면 이런 목받이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뒷좌석은 제가 한 번도 운행할 때 앉아보지 않았는데 여기 역시도 비슷한 상황을 발견했습니다. 등받이를 뒤로 넘겼을 때 그 걸리는 걸쇠가 있어요. 거기에서 약간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. 완전히 체결돼서 밀착되는 게 아니고 아마도 살짝 걸려 있는 것 때문에 소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. 시트를 움직여 보면 상대적으로 이쪽 걸쇠에서는 소리가 잘 안 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쪽 걸쇠에서 소리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. 이쪽 걸쇠에서 소리가 납니다. 뒷좌석 같은 경우는 운행에 신경 쓰이는 정도는 아니고 사람이 탔을 경우에는 당연히 소리가 안 나게 되겠지만 운전석이나 조수석 같은 경우는 목받이의 위치에 따라서 이런 잡소리가 날 수 있다는 거, 그리고 뒷좌석 같은 경우는 사람이 이렇게 타게 되면 눌리는 것 때문에 소리는 상대적으로 좀 덜 나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소리가 잡소리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. 또 다른 이슈가 생기면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